1971년생인 배우 이지은은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1994년 김민종과 함께한 드라마 느낌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특이한 패션과 메이크업으로 당시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고 뛰어난 일본어 실력으로 인해 일본인 혹은 해외 교포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수한 한국인이며 일본의 한 대학을 졸업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젊은이의 양지에서는 남장 여성 소매치기로 분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금홍아 금홍아와 파란 대문은 그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힙니다. 금홍아 금홍아에 출연해 1995년 제16회 청룡영화제와 제34회 대종상영화제에서 신인 여우상을 받는 등 그녀의 연기는 매우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며느리 삼국지, 왕과 비, 세리가 돌아왔다 등 다양한 드라마와 광고에서 활동하며 명성을 높였으나 결혼 이후에는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이지은은 2000년에 벤처기업 붐을 일으킨 이진성과 결혼했습니다. 이진성은 성공적인 벤처기업가로서 그의 재산이 600억 원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아들 육아의 양육에 전념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은 오랜 시간 동안 이지은에 대한 소식을 접하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2001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시절 공개된 바에 따르면 그녀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구속되어 대표 자리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혼설이 돌았으나 이지은은 남편의 곁을 변함없이 지켜주었으며 2003년에는 어린이 전용 미용실인 자아모아를 창업하면서 사업가로서 새로운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 당시 이진성과 같은 초대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연예인과의 결혼이나 스캔들이 빈번했습니다. 이지은의 남편인 이진성뿐만 아니라 한글과 컴퓨터의 창립자 이찬진과 김희애, 그리고 다음의 창업자 이재용 등도 있었는데 이들은 2001년에 아나운서 황현정과 결혼하거나 한국 IT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97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던 그는 의원직을 사임하고 IT 분야로 복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글과 컴퓨터가 경영 위기를 맞이하며 경영권을 잃었고 이재용도 한메일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 밀려 경영난을 겪다가 대표직에서 물러나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떠나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 벤처 사업가들은 대체로 명성이 아닌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예인과 결혼하거나 스캔들에 휘말린 CEO는 피해야 한다는 속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가 안타깝게도 이지은의 남편인 이진성이었습니다. 그는 인츠닷컴의 대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은과 그녀의 남편 이진성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언론에 나타나지 않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남편 또한 강남에서 커피 판매 사업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2007년에는 한 부부가 세금 3,8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KBS의 좋은 나라 운동본부 프로그램에 고액 체납자와의 싸움 코너에서 세금 담당 팀이 그들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내용이 전파를 타면서 대중에게 이 사실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지은과 그녀의 남편은 2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이촌동에 위치한 26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시가는 2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반포동에도 이지은 이름으로 된 11억 원짜리 또 다른 아파트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지은은 신사동에서 어린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 이진성은 강남에서 커피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커졌는데 그들의 집을 방문한 시청 관계자들이 집안 곳곳에서 고급 가구와 소품, 개인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금고 안에서는 이지은 소유의 보석과 금덩이, 통장, 약 12억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발견되었으며 통장에서 1억 원이 인출된 사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해외 여행의 흔적도 남아 있었는데 이진성 남편은 그 수표가 생활비로 쓰이고 귀금속은 아내의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아내가 유명인사여서 사업 실패로 인한 창피함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했을 뿐이고 24억짜리 아파트에 20억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반포동에 위치한 아파트는 장모의 소유이며 가정용품도 모두 장모의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본인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항변하며 집안의 에어컨, 액자, TV, 컴퓨터 등의 접수표가 붙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체납이 큰 잘못이기는 하지만 유명인 이지은으로서는 이런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것에 대해 패배감과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연예계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지은은 결국 복고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마지막 소식은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2021년 3월 8일, 지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의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유서도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비로소 이지은이 2015년에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아들이 군에 입대한 후 그녀는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는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사실이며 그녀의 아들은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매우 강인하고 훌륭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전날 저녁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그녀가 결코 자살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겪게 되는 부모님의 사망을 저는 단지 좀 더 일찍 경험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굳센 의지로 꿈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슬퍼하는 팬들에게 걱정과 위로를 보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녀에 관한 소식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단어와 썸네일을 사용해 조회수를 끌어모으려 하면서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이라는 내용을 부각시켜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지은의 아들은 한 영상에 직접 댓글을 남겨 자신이 이지은의 아들임을 밝히며 어머니가 자살한 게 아니에요라고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팬들이 그를 걱정하며 위로의 댓글을 달자 그는 단지 건강하게 저녁을 먹고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하는 것만 생각하며 군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며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연예인의 신분 때문에 공중의 알 권리를 핑계로 부검이 강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는 모순을 언급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는 항상 멋진 어머니이자 훌륭한 인간이었기에 이제는 그저 체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군대에 있는 사회초년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분노와 실망이 컸던 그 시절에도 그가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점은 정말로 존경할 만합니다. 또한 그는 지은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지은의 사망 이후 그녀를 기리려는 사람들이 그녀의 비디오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작품 속의 비디오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기덕 감독의 파란 대문에 대한 리뷰 비디오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많은 팬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란 대문은 김기덕 감독의 작품 중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평범한 여대생이 창녀로 전환되는 충격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으며 그녀는 이 영화에서 여인 숙에서 일하는 창녀 역할을 주연으로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댓글은 프랑스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며 그녀의 연기를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네티즌이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서 욕정을 주제로 다룬 작품들의 예술성을 떠나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배우가 드물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그녀의 아들은 해당 의견에 반응하여 제 어머니께서는 그 작품에 출연하신 뒤 바로 은퇴하셔서 활동 기간이 짧았네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이지은이에요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사람들은 나중에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게 되었고, 이지은이 아들을 매우 지혜롭고 멋지게 키운 뛰어난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